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8페이지 중계대상물입니다. 용어정이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 중계대상물도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중계대상물.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 용어정의와 중계대상물입니다. 관념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밖에 대통령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입니다. 재산권 및 물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뭐가 있느냐 하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광업재단. 자, 근데 시험에 한 번도 토지가 중개상물이 있냐 아니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토지라고만 나오면 쉬운데 중개가 개입되려면, 즉 중개상물이 되려면 일단은 거래가 가능해야 됩니다. 사고 팔 수 있어야 됩니다. 국가 소유 부동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은 개인이 사고 팔 수 없죠. 따라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중개상물이 아닌 것,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데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예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국가 소유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거래는 가능하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상물이거든요. 그러면 개업 공개사가 아닌 아무나 일반인들도 만약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면 그건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토지 중에서 중개상물이 아닌 게 뭐가 있느냐면 무주부동산. 무주부동산은 주인 없는 부동산입니다.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이므로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채굴 광물. 기출문제 나왔던 거 위주로만 보겠습니다. 미채굴 광물.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광물 채굴권은 국가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개인 땅 밑에 석탄,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가가 채굴권이 있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게 시험에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포락지. 포락지가 시험에 출제되는데 포락지. 떨어질 낙자죠. 땅이 떨어져가지고 땅 속, 물 속에 잠긴 토지입니다. 물 속에 잠겨서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고 하천 토지로 편입하여 사권이 소멸된 토지, 사권. 개인의 권리가 소멸된 토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른바 대토권. 대토권이라는 뭐냐 하면 대토권이라는 것은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인데요. 현금 보상 대신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돼가지고 대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대토권, 이른바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걸 대토권이라고 하는데 대토권도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겠죠? 뭐 예를 들면 잠실 야구장 중개상물이 있냐 아니냐, 그 개인 거 아니라면 중개상물이 아니겠죠. 공원이라든지 바다라든지 공도, 그 다음에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런 것들 다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공유수면, 공유수면 중개상물 아니죠? 공유수면 중개상물이 아닌데 공유수면 매립지 이렇게 해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었었는데 적법 절차에 의해서 매립을 해서 준공허가 받은 매립지는 중개상물이고 불법으로 매립하면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물인데요. 건축물. 자, 건축물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차라리 건축법 제2조에 의한 건축물 이렇게 해주면 쉬운데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에 있고요. 민법 제99조 1항에 있습니다.
건축법 제1조 제2조에 보면 건축법은 중개상물이 아니라 건축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또는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민법 99조 1항은 판례가 이세 가지가 모두 다 있어야 건축물이다. 그래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우리 주유소에 주유하면 세차해주는 기계가 있잖아요. 이거는 지붕이 있고요, 기둥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건축물에는 해당된답니다. 그러나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민법상 건축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따라서 중개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또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 미래에 건축될 예정인 미래의 건축물도 중개상물이 된다. 미래의 건축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양권이 있고, 그 다음에 입주권이 있습니다. 분양권이 있고, 입주권이 있는데, 분양권은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동호수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판례가 동호수 특정되지 않아도 가능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동호수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이고요.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청약통장, 청약예금, 청약부금통장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있는데요. 이 그밖의 토지의 정착물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다. 이거는 행정심판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암기하는 게더 편하겠죠? 명인망법.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추는 것을 명인망법이라 합니다. 나무껍질을 벗기고 묵서, 붓으로 이름을 적는다든지 아니면 담장을 쌓아둔다든지 이렇게 하면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거래의 대상이 되며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교량, 축대, 토사, 암석, 토사나 암석, 흙토자, 모래사자, 바위암자, 돌석자 이런 것들은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중개상물이 되지 않습니다. 가식의 수목도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는 동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에 중개대상물은 법률로서만 정하고 있다. X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즉, 대통령령으로도 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세 개인데, 이것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따라서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임목이나 둘다 중개 대상물이 되며 둘다 거래의 대상, 매매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데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수 없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일물, 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일물, 일권.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 게 원칙인데, 요세 개는 예외다. 물건은 여러 개인데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임목, 나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임목으로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장재단, 만약에 공장부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건물,
공업 소유권. 이런 생산 설비 등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다 묶어서 이걸 공장 재단으로 재단 목록을 작성해서 이 재단 목록 안에 있는 것을 공장 재단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이 될 뿐이지 재단에서 분리하여 건물만, 공업소유권만, 생산설비만 따로 떼어내서 팔아먹을 수도 없고 중개상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자, 중개대상물을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 읽어보면 다 했는데 21페이지를 보시면 21페이지 법정 중개상물 인것 아닌 것 했는데 맨 위에 다섯 개 토건 입광공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상물이고요. 자, 그 다음에 행위 제한을 받지만 중개상물인 게 뭐가 있냐면 사인 개인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허가받은 매립지 적법하게 매립해서 준공허가받았다면 중개상물이고 불법으로 매립했다면 중개상물이 아닐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개인도로, 도로예정지, 접도구역, 연안구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에 개인 땅이라면 중개상물 됩니다.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행위 제한만 되는 거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개상물이 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다음에 이게 공법상 제한이고요.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돼 있는 것, 분묘기지권 설정돼 있는 것 이건 사법상 제한이 있을 뿐이고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중개상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 아닌 것을 보면 공시 방법을 갖췄으나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이 있네요. 그게 뭐냐면 어업권, 수산업법에 관한 어업권. 어업권 양도 가능하지만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꼭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 20톤 이상 선박은 어제부동산, 준부동산입니다. 그러나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선박 중개하고 수수료 받는 것은 아무나 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뭐냐면 포크레인 이런 건데 포크레인 같은 건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다. 비행기, 자동차도 역시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하고 돈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중개대상물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에 보니까 농작물도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은 되지만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것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밭대기로 무, 배추 거래하는 것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가 불가능한 게 있는데 국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은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무주토지, 주인 없는 토지 역시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공도, 지방도, 국도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미채굴 광물, 아까 광물 채굴권은 국가의 권능이라고 했죠. 호수, 공원, 바다, 국가 하천, 사건 소멸된 포락지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옛날에는 잡종재산이라고 했죠. 일반재산은 매각은 가능하지만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해야 되므로 원칙적으로 중개상물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면 두 번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재산은 중개상물이 아니지만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은 예외적으로 중개상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 공매, 공용, 수용, 상속, 증여, 기부채납, 환매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14회 때 경매 개시 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중개사물이 될 수 없다 했는데 됩니다. 경매 자체에 개입할 수 없는 거고요.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된 부동산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상속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지만 시험에 상속받은 전답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상속받은 전답은 상속인 소유이므로 중개사물이 될 수, 중개사물 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 교회 기부하는 거 이런 거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죠. 환매도 중개상, 중개가 개입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환매권자만 환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권 중개상물이고요. 그 다음에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입니다. 그러나 환매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맨 마지막에 보면 점유권, 질권, 법정저당권 성립,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은 중개상 권리가 아닙니다. 점유의 성질상 예, 점유는 가지는 게 가지고 있는 점유죠. 중개개입 여지가 없고요. 질권은 동산 권리질권이니까 중개개입 여지가 없고요. 법정저당권 설정 성립은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했고요. 분묘기지권도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은 차남에게 갈 수가 없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중개상 권리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일신전속적인 임차권. 일신전속이라는 말이 뭡니까? 일신, 한 사람의 몸에만 전적으로 속해 있는 게 일신전속입니다. 예를 들면 영구임대주택, LH의 국민임대주택, SH, 서울의 20년짜리 전세임대주택 이런 것들은 만약에 LH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세입자를 새로 구하려면은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는 게 아니라 LH에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면 LH에서 새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그러므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업권, 저작권 이런 거 양도 가능하지만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양도 중개 개업공개사만이 양도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른 사람이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별표를 보면은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중개상 권리 된다. 예,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유치권 세 개 모두 성립, 설정에는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이 시험에 중개사물 한 문제, 용어정의 한 문제 출제됩니다. 그 20페이지에 있는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요거는 시험에 거의 출제가 잘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최근 10년간 시험에 거의 안 나온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100점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60점만 받으면 됩니다. 무조건 기출문제 지문이 최소한 70%는 출제됩니다. 기출문제 똑같이 다섯 문제는 안 나오죠. 기출문제 지문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계속 출제됐던 거 쉬운 문제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어려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공정부 모의고사도 그 지금 계속 5월, 6월 실시하고 있는데요. 모의고사도 꼭 응시를 해보시고 왜 틀리는지 정확하게 확인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모의고사는 40문제면 대체로 중요한 거 위주로 냅니다. 100% 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정답을 확인해보시고 틀린 거 왜 틀리는지 우리 요약집. 요약집에 없는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요약집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걸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지금쯤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이 차를 포기해야 되냐 이런 갈등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모의고사 보면 점수는 안 나오고 모르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계속 점수는 안 나오고 이러면 갈등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요즘 최근에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면 대체로 1차는 쉽게 출제를 합니다. 2차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어렵게 출제합니다. 지금 32회 시험에 이미 1차 합격하신 분이 2만 8천 명 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33회 시험에 2차만 응시하는 분이 2만 8천 명이나 있다고요? 그 중에서 1만 2천 명 이상은 불합격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2차를 오히려 어렵게 내고 1차는 쉽게 내니까, 그리고 2차도 어렵게 낸다 하더라도 60점만 받으면 됩니다. 한 과목 어려워도 두 과목만 잘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기출 문제하고 예상 문제 풀었는데 그 문제 자꾸 확인해 보시고요. 풀어 보시고 그다음에 요약집 반복해서 푸시면 우리 그 커리큘럼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너무 앞서 가지고 지금 미리부터 9월 달에 해야 될 공부를 지금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순서대로 커리큘럼대로 여러분들이 우리 공정부 커리큘럼대로 따라서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2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